2005년 입주를 시작한 서초동의 트라펠리스. 세계동의 99제곱미터부터 198제곱미터까지 총 3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오늘의 아파트입니다. 멋스러운 외관만큼 이곳엔 많은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지하철 3호선 양재역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초구청, 보건소 등 관공서와 한전아트센터나 예술의 전당과 같은 문화공간이 가까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서초동에서 공기가 가장 맑은 우면산 자연생태공원과 그 속의 참나무 군락지 속에서 산책할 수 있어 도심에서 자연의 멋에 흠뻑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변 지역에서 아파트 속까지 하나하나 파헤치러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최고의 이구은입니다. 여러분은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따지시나요? 어르신들은 공원을 좋아하실 테고요. 맞벌이 부부는 가장 먼저 교통을 보겠죠? 또 자녀가 있다면 인근 학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선택 조건일 텐데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30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 환경 또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김주원 같은 사회 지도층도 놀라고 갈 이 어메이징한 아파트,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옛말에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곳 서초동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경부고속도로와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서초동은 남다른 교통 조건을 자랑합니다. 교통의 첫째 조건인 지하철 3호선이 서초동을 지나고 있고 일산, 분당, 수원 등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가 있어 대중교통에서도 편리함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아파트는 양재역에서 가까운 역세권 주변 300m 이내에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하고 있어 서울의 동서간, 남북간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트라펠리스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여 지었으며 편의시설은 물론 유비쿼터스 아파트로서 첨단시설로 설비되어 모든 시스템이 자동 제어되어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과 주변의 우면산, 예술의 전당, 구청, 아트센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팔학군 등 강남에서도 명품 중에 명품 아파트입니다. 서초동의 힘 두 번째는 쇼핑입니다. 교통에 좋은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많은 건 물론이고 구경하는 재미에 깎는 재미까지 더하는 양재 재래시장도 있어 이곳에선 남녀노소 모두 쇼핑 재미에 푹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초동의 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서초동에서 교육 여건을 빼놓을 순 없겠죠. 오늘 찾은 아파트 주변의 교육기관만 봐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부터 서희초등학교, 영동중학교, 양재고등학교가 있어서 큰애부터 늦둥이 막내까지 모두 등교길이 멀지 않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조성한 안전한 도보 등하교길 덕분에 안심할 수 있는 건 값진 보너스입니다. 서초동의 힘 네 번째는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동네라는 점입니다. 한전아트센터와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1년 내내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접할 수 있고 고개를 돌리면 우면산, 시민의 숲, 어린이 공원 시설이 있어 복지 수준에서 손꼽히는 곳입니다. 또 전국에 하나뿐인 국립중앙도서관까지 근접해 있어 주말엔 가족들이 책을 찾아 도서관 나들이를 해보는 것도 색다른 지식탐험이 될 것 같네요. 이쯤에서 아 나도 서초동에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동시에 관리비가 비싸지는 않을까, 또 사람이 많으면 위험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관리비가 비싸다? 오늘의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약 6천원의 관리비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관리비가 비싸다는 인식을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리비의 비결은
기존의 방대한 관리 대신 인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영으로 일반 관리비를 절감한 것에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유지보수 업체의 입찰과 가격 경쟁을 통해 기타 관리비도 절감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전국에서 관리비가 제일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평당 6,000원과 해배당 2,000원으로서 저렴하게 된 이유는 40명의 직원을 25명으로 줄여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준 탓입니다. 특히 보안팀은 20대로 구성하여 정장 근무와 일일 3교대로 6년째 무사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많은 동네에 바람 잘 날 없다? 아파트 보안 중 차량 보안을 위해 오늘의 아파트는 중앙집중형 구조의 차단기와 주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차단기는 입주민 차량에 부착된 RF카드로만 작동되고 방문 차량은 보안 직원의 확인 후 별도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분리시켜 주민 안심 100%를 책임집니다. 서초 트라펠리스를 관리하는데 핵심이 되는 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저희 단지 건물을 운영 관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서, 차량에 대한 주차 관제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 쪽에 자동 제어, 그 다음에 조명 쪽에 전력 제어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또한 입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CCTV까지 촬영을 해서 입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입주민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출입 역시 세대당 개별 발급된 출입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외부인 출입은 주차장부터 개별 출입문, 통로, 커뮤니티 시설 등 모든 곳에 설치된 적외선 시스템의 CCTV와 24시간 보안 직원의 철통 같은 근무로 사각지대 없이 항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저 B동 1205호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일단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일단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B동 1205호 찾아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일단은 출입이론 일지 한 장 쓰시고요. 제가 전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손님 오셨는데 안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안 관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보안 관리가 철저한가요? 예,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일반 아파트 관리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광고에나 나오던 유비쿼터스에 관심이 가신다고요? 되겠습니까? 예. 오늘의 아파트는 시공할 때부터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모든 입주 세대가 방금 이야기한 무인 경비 시스템에 우리 집 안심케어 외에도 난방, 조명, 가스밸브 등을 집 밖에서 핸드폰으로 작동할 수 있어 생활 속의 소소한 편리함까지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선의 위치, 최선의 주변 환경까지 갖춘 서초 트라펠리스. 내부 환경 역시 최선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이곳에 거주하시면서요. 가장 특별한 점 또 자랑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좋은 점, 자랑할 점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가장 편리하고 자랑스러운 점은 저희가 입주한 지가 지금 6년이 가까이 돼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유비쿼터스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항상 유비쿼터스, 비쿼터스 하면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값어치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그 당시에 제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요즘 아줌마들 건망증, 깜빡증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깜빡 잊고 외출을 했을 때도 핸드폰으로 다 인식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갔을 때 일을 다 보고 그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올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곳을 천천히 둘러보니까요. 너무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도 항상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협조를 하지만 또 처리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로부터 금연 아파트를 지정도 받았고 그 금연 아파트 지정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랫동안 그 장기간 그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 시험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민이 전부 화합해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쾌적하고 화재도 안심이 되고 그래서 좀 다른 아파트보다는 모두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아파트에서 눈여겨봐야 할 공공시설 첫 번째는 공동세탁실입니다. 16kg의 대형 세탁기와 15kg의 대형 건조기가 있는 공공세탁실에서는 이불, 커튼 같은 대형 빨래도 큰 힘 들이지 않고 한 번에 뚝딱 해칠 수 있어서 주부들 사이에선 남편보다 낫다는 믿거나 말거나한 칭찬이 오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자랑은 바로 중앙정수장치입니다. 수돗물을 재처리하는 장치로 양질의 생활용수와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이 장치는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곳도 많지만 이곳은 전담 인원을 두어 항상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그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수장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대 내에서 그 정수기들 보통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그 장치가 되어 있어서 굳이 뭐 정수기를 놓고 쓰실 필요가 없고 항상 그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단지에 비해서 또 하나 그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하치장을 타단지는 뭐 요일별로 이렇게 버리시는 그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24시간 어느 요일이고 항상 버릴 수 있어서 입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주차 전쟁 이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하 3개 층의 넉넉한 주차장은 가구당 두 대의 주차 공간으로 아무리 방문자가 많아도 충분한 주차 공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입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둘러보시죠. 건강은 걱정되지만 시간이 없는 가장들을 위한 공간도 있는데요. 바로 A동 1층 로비에 있는 헬스클럽과 골프 연습장이 그것입니다. 골프장과 헬스클럽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중 이곳 골프장은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루 평균 50에서 60분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석은 12타석이며 레슨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클럽은 개인별 맞춤 운동을 할 수 있게 공간 배치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아빠를 따라온 아이들까지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타석의 퍼핑 연습장과 개인 락커가 있는 골프 연습장은 프로골퍼 트레이너가 상주하고 있어 수준 높은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을 위한 공간은 없을까요? A동 지하 1층 38석 규모의 독서실은 가족들의 방해 없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개인 사물함과 콘센트가 완비되어 있어 학생들에겐 최적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겐 늦은 귀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서초 트라팰리스의 또 다른 자랑이죠. 학습을 위한 공간인 독서실입니다. 마침 저쪽에서 한 분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혹시 지금 어떤 공부하고 계신가요? 아, 제가 그 대학원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예, 법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독서실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예, 저는 아주 상당히 자주 오는 편이에요. 여기가 좀 쾌적하고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일주일 내내 온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용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아, 저는 이제 그 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림동 같은 데서 공부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신림동에 이제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되게 좀 덜 쾌적한 면들이 많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시설도 신식이고 자리도 넓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편리한 점도 많고 해서 이렇게 많이 찾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오늘의 아파트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말동무가 되는 경로당과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 열려있는 유아실, 서로 모여 취미생활과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취미실이 있어 입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아파트의 주요 사안들을 반드시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디서 의견을 나누느냐? 바로 회의실입니다. 아파트에 회의실이 있다고 하면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이곳 회의실에선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주간회의와 월 1회의 입주자 대표 정기회의를 열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최적의 결정을 만들어갑니다. 그 결과 집집마다 일주일씩 쌓아둬야 했던 분리수거 쓰레기는 주말을 제외한 아파트의 24시간 처리장 운영이 결정되면서 시야에서 한 번에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담배꽁초 없는 쾌적한 단지, 화재로부터 안전한 단지를 만들고자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금연 문화 조성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금연 아파트로 인증을 받는 예상 외의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금연 아파트로 선정이 되어 주민의 건강은 물론 쾌적한 환경과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유비쿼터스 첨단 시설과 세대당 제한 없는 넓은 주차 공간, 주부가 편리한 이불 공동 세탁실, 깨끗하고 잘 정리된 쓰레기 분리장, 365일 주민이 자체 운영하는 골프장 및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사 갔던 사람이 다시 오고 싶은 아파트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표회의에서는 주 1회 회의와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파트의 첫인상 어떤 걸로 결정하세요? 저는 손님을 맞는 주차장과 로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아파트는 300여 세대가 527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로비에는 외부인을 만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안락한 소파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강남 한가운데 위치한 서초 트라플리스, 알수록 더 궁금해지신다면 지금 한번 구경 와보세요.